대전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3만 6천여 개의 식품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장호 대전시장은 긴급 시정 브리핑을 열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2월부터 4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분 3개월 납부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 경영 안정자금 신설과 올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동결, 인상 시기 조정 등을 담은 에너지 위기 극복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이전 대전시의 영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소로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